네, 용장급으로 가겠습니다. 55kg 이하 방어진 초등학교는 6학년의 김성재 선수입니다. 154cm의 신장 55kg입니다. 실험 2년차를 맞아오고 있는 김성재 선수 잡채기를 주특기하고 있고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지천 3초등학교는 용장급의 안태건 선수인데요. 주장입니다. 6학년이고요. 162cm의 신장 55kg입니다. 아, 실험 1년 반을 맞이하고 있는 안태건 선수. 들배지기를 주특기하고 있는 선수. 만능 선수입니다. 예, 김성재 선수는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안태건 선수는 팀의 주장. 아주 이 용장급 대결도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자, 김성재 선수는 형제 실험 선수. 안태건 선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왕년에 육상 선수 출신. 네. 자, 그렇다면 모두 스포츠 가족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것은 남들보다 더 빨리 눈을 떴죠. 네. 네 번째 체급 첫 번째 판. 자, 뽑아줍니다. 힘들게 잘 밀어치 안태건. 자, 이 김성재 선수가 좀 개인전 준우승자인데 첫 판을 안태건이 챙겨갔습니다. 안태건 선수 대단하네요. 네. 이런 과감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수 초등학교와 NG 2를 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있거든요. 진천 삼수 초등학교인데. 자, 들배지기로서 상대를 완전히 중심을 내고서 당겨 붙이고 난 이후에 중심이 뒤로 쳐지니까 그대로 영리하게 밀어서 엉덩 방안을 찢도록 만드는 안태건 선수죠. 네. 자, 김성재 선수도 준결승전 경기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 않습니까? 예. 선수간에 1대0으로 안태건 선수가 첫 판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삼수 초등학교의 도건, 이수용, 임규대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선수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삼수 초등학교는 첫 우승에 지금 길목에 90% 능선까지 지금 점령할 수가 있는 도건 선수. 다음 선수는 또 우승을 차지한 개인적 그렇죠. 우승자예요. 두 번째 판입니다. 핫발 오쳤어요. 자, 김성재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다리 삿바만 잡고 있고요. 4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지를 시키고 실은 모래판 가운데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좀 달라진 오시즌 규칙이네요. 그렇죠. 금년도를 가장자리에 가 있으면 다시 선수가 공격력이 없을 때는 바로 자,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태그! 정말 연결 기술 멋집니다. 팀의 주장 주천 3초등학교 안태건의 승리입니다. 밧다리인 배지기. 예. 아, 멋진 연결 기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수에게 좀 나오기 힘든 또 응용이 됐었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나 초등학교 선수가 사실 이건 불가능한 기술을 보여준 그런 한 판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팀과